안녕하세요. 소풍 캠핑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는 오벤, 스타렉스 오벤으로 이렇게 4인승 캠핑카를 만든 차량입니다. 이렇게 격벽을 뜯고 내부는 이제 순정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트 바닥하고 레일 작업. 멀티 시트 2인용 이렇게 또 작업된 차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벤이다 보니까 이제 헤드라이닝 자체를 격벽을 띄고 이제 이렇게 순정으로 이렇게 또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뒤 천장하고 이제 좌우 러기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오벤이다 보니까는 이제 짧은 레일 두 개, 순정으로 이제 나오는 거가 단데, 이제 또 싱크장도 이제 또 움직이고 해서 레일을 새로 이제 가공을 해서 이렇게 또 작업을 이렇게 또 완료된 상태입니다. 오벤이다 보니까 이제 운전석주 앞에가 2인승이죠. 그래서 이제 따로 이렇게 주문을 주셔서 또 워크스루가 될수 있는 이렇게 통로를 또 통로형을 선택을 해주셔서 또 비가 많이 오거나 뭐 이럴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또 넘어다닐 수 있게 워크스루 가능한 예, 또 싱크장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밑에는 이제 포타포티라든가 뭐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예, 이렇게 또 대형 수납장이 됐고요. 여기에는 이제 수전 싱크대. 그래서 이제 외부 샤워기는 요 뒤쪽에 있습니다. 예. 자, 오수 총수는 각각 20리터씩 예, 이렇게 40리터가 이렇게 확보가 되고요. 또 여기 앞쪽에는 미니 이제 선반 겸 예, 테이블 다용도로 쓸수 있게 이렇게 또 정리가 된 상태고요. 냉장고는 이제 65리터 예, 이렇게 열면은 이제 냉동실 따로, 냉장실 따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벤이다 보니까 이제 뭐 딱히 이제 그 엠보싱 작업은 안 했고요. 요거는 이제 현대에서 나오는 오리지널 그 헤드라이너로 교체가 된 상태고 또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방진 작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다 해놓은 상태고요. 옆에는 이렇게 TV장을 안 넣고 이렇게 또 사이드 선반, 적상계 무기동기타 메인 분전반 이렇게 시가책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는 멀티 시트, 2인용 멀티 시트로 해갖고 장착을 해놓은 상태고요. 옆에는 이제 뭐, 또 사이드 마감 선반, 예, 마감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취침 시에는 이렇게 보다 넓은 이제 실내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쪽에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싱크장 있고, 멀티 시트로 하게 되면은 배터리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내부의 싱크장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매립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는 멀티 시트 아래 배터리함을 넣어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장착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슬라이딩은 이렇게 붙박이가 아닌 예, 이렇게 모기장 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트렁크 쪽에는 이렇게 또 순정 또 사출 작업을 해서 기본 이제 오벤이다 보니까 격벽에 있는 이제 공 있잖아요. 평면에도 있고 이렇게 좌우에도 있고 트렁크 쪽에도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개. 이런 거를 이제 다 탈거 작업을 하고 예. 오리지널 순정 제품으로 이렇게 딱 완성된 모습이어서 예, 이렇게 이제 또문 열어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예, 이렇게 아 이게 벤이구나 뭐 이런 느낌 없이 예, 승합차 그 내장재 작업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트렁크 쪽에는 이렇게 트렁크 모기장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자, 차는 이렇게 더뉴.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로 이렇게 타시던 차 갖고 오셔서 이렇게 또 마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장, 좌우. 이렇게 설치가 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이 다 구조 변경이 이제 다 끝나서 이제 내일 이제 특종으로 출고가 잡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의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자, 오벤으로 이렇게 이제 내부 인테리어 없이 순정 부품 이렇게 교환 작업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쪽은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예, 이제 작업은 이제 이렇게 끝난 상태입니다. 예, 아무튼 차량 뭐 구입 뭐 오벤, 삼벤, 스타리아 뭐 여러 가지 이제 차종들이 스타렉스에는 여러 가지 차종들이 있는데. 아, 또 오벤을 또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가 뭐 이렇게 또 이제 캠핑카나 뭐 이동식 사무실 이제 꾸미시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예, 그래서 또 뭐 궁금한 점이라든가 뭐 그런 비용적인 사출 뭐 내장 작업하는 그런 비용 쪽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예, 소풍 캠핑카로 이렇게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또 이렇게 다음 영상 때 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